근데 이 GLP-1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하니까 담도질환, 장폐색, 위마비.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아, 네. 살 빼려다가 이거 살 빼려다가 몸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 흔한 편은 아니고요. 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흔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뭐 그 유명인들 일론 머스크도 그 노버너디스크의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로 자기 살 뺀기 전과 살 뺀 후에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또 해가지고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뭐 그렇게 부작용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비만이 훨씬 더 초래하는 부작용이 더 많으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들어보고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시장은 메커니즘으로 이제 다섯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GLP-1 단독요법, 그리고 GLP-1, GIP 이중작용제, GLP-1, GIP 글루카곤 3중작용제, GLP-1 글루카곤 2중작용제, 그리고 GLP-1 아멜린 펩타이드 조합이 있습니다. 아멜린은 포만감을 유발하는 췌장 호르몬으로 마찬가지로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이제서야 여기 GLP-1하고 글루카곤 이렇게 왜 같이 쓰는지 좀 알겠네요. 네. 근데 노보노디스크가 선발 주자로 글루카곤 사용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위험하다고 좀 판단해서 20년 6월에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일라이 릴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한번 맞으면 효과가 좀 오래 지속되는 쪽으로, 그리고 환자들이 주사제보다는 복용하기 편한 경구용으로 개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일라이 릴리 당뇨 및 비만 관련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오른쪽은 노본디스크 비만 관련 파이프라인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다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주요한 여러 제품들을 밑에 좀 글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GLP-1 단독요법으로는 싹센다, 위고비, 리벨서스, 노본디스크에서 만들고 있고요. 오르포 글리프론이라는 일라이 릴리 회사의 약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노 글리프론이라는 화이자 약품도 있는데요. 다노 글리프론은 임상 이상에서 이상 반응이 높아서 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좀 다 설명을 드리면, 리벨서스는 성분명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약인데요. 2019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 18주간 15.1%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1일 1회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고요. 우르포 글리프로는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요. 25년 9월에 임상 3상 결과가 공개 예정입니다. 36주간 9.4에서 14.7%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1일 1회 경구용으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관련 이상을 겪으면서 임상 실험하면서 치료 중단율이 10에서 17%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야, 치료 중단율이 10에서 17이면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예, 꽤 높은 편이어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임상 결과를 보시면 주가 변동 추이를 관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노글리프로는 이제 아예 중단한 약이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GLP-1이랑 GIP 이중작용제가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좋은데요.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한 마운자로랑 제파운드가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왕 제빨운드는 성분명 털제파다이드이고요. 2023년 11월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88주간 최대 26%의 체중 감량이 있었고요. 1회 피하주사로 복용을 합니다. 야, 근데 아까도 그 네. 위에서 그 체중 감량 효과가 15%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제가 15%면 어느 정도 빠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밥 먹고 재면 80kg 나오거든. 밥 네. 먹고. 80에서 15%면 12kg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와, 68kg가 된다 생각하니까 예. 엄청나더라고요. 3kg 빼기가 진짜 힘든데. 예, 맞습니다. 한 1년 좀 지나면 68kg가, 그게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된 거죠? 예,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은 88주간에 26%나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아서 지금 싹생달을 넘어서 신규 처방이 57%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네. 이게 일라이 릴리가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일라이 릴리가 약효가 조금 더 좋대요. 조금 더 세네? 예, 조금 더 좋고 아, 좀 더 비싸고. 네. 좀 더 비싸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젠에서 진행하는 AMG 133이 있는데요. 이는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실제 승인은 26에서 27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에 14.5%의 체중 감소가 있었고 이건 4주에 한 번 피하 주사를 맞아서 환자들의 좀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아까는 68주에 15% 감소했는데 지금 암젠에서 하고 있는 거는 12주 만에 15%? 네. 엄청 속성이네.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그 비파마들도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가 돈이 되니까 예. 임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 노보다 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과점치제인데 이 암젠 같은 회사들이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놨다 이러면 이제 경쟁자 출연으로 노보다 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 주가가 조금 흔들거립니다. 네, 맞습니다. 독점 체제가 깨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6년에서 27년이고 어제 암젠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목요일 밤에. 예, 엊그제 그 임상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와서 많이 올랐었어요. 어쩐지. 그 반대급부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좀 주가 빠졌겠네요. 빠졌고요. 예. 아, 재밌네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GLP-1, GIP, 글루카곤 3중 작용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루카곤을 사용하는 게 좀 부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릴라일리에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약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26년에 승인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주 차에 24.2% 체중 감량이 있었는데요. 주일에 피하주사로 복용을 하고 환자의 11%에서 발생한 심한 심장 부정맥이 좀 우려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용하는 이제 이런 호르몬이 많을수록 더 효과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글루카곤이 들어간 건 좀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환자의 11%에서 심장 부정맥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야 진짜 살 빼려다가 부정맥 이거는 생명에 좀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빼려다가 심장 부정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또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이제 GLP-1과 글루카곤 이중 작용제인데요. 서버두타이드라는 약명으로 베링거 잉겔하임과 지렌드파마에서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FDA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었고요. 27년에서 28년 출시 희망 중이라고 합니다. 46주차에 최대 19% 체중 감량이 있었고 주일에 피하주사로 복용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인한 약물 투여 중단율이 24.6%로 현재 한 4분의 1 정도가 중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율이 너무 높다 그죠? 네. 이 정도면 높은 거죠? 네,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는 이 중단률이 높으니까 베링거 잉겔하임하고 지렌드파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잠재적인 큰 위협 요소로 안 봐도 되겠다 그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암젠이 그죠? 예, 암젠이 좀 위협적이네요.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보노 디스크네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GLP-1과 아밀린 펩타이드 조합인데 카그리세마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카그리세마는 3상 24년 하반기에서 25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고요. 36주간 15.6%의 체중 감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피하 주사로 진행을 하고요. 카그리세마 임상은 하지만 순수한 비만 환자가 아니라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기존 임상 시험들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만 환자들한테 적용하면 더 많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노보노 디스크의 차세대 주력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아밀린에 관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밀린이 좀 축적이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파괴해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고 뇌에 또 작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킨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유의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또 안 하고 싶네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해서 당뇨병을 유발하고 췌장이 그 인슐린을 제어하는 장기인 거죠? 네, 이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알츠하이머인데 부작용으로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유. 그래서 노보노 디스크에서도 이 점을 좀 유의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 신약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일라일리 노보노 디스크의 주가 변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5월 3일에 암젠의 AMG133에 블라인드 데이터 해제가 있었는데 기존 약물들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다는 예상치가 나오자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이며 비만 치료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신약들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면 주가 흐름을 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일라일리와 노보노 디스크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전망치를 갖고 와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릴리가 점점 파이를 많이 차지하는 이런 그래프가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예측한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전망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글루카곤을 이용한 신약들이 임상에서 부작용 비율 그리고 복용 중단한 환자들이 많은 점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가 글루카곤 이용 신약 개발을 인체 부작용 위험으로 선회하여 아밀린 펩타이드로 바꾼 점 이 두 가지로 보아서 노보노 디스크의 아밀린 펩타이드 신약 카그리세마의 임상이 부작용 없이 진행된다면 25년에 노보노 디스크가 다시 점유율을 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기타 부분 있잖아요. 네. 제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기타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30년 초까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 디스크의 과점체제로 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들 보면은 기타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그렇네요. 아까 암젠의 임상 데이터, 좋은 임상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성을 조금씩 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임상이 끝까지 어떻게 돼서 상용화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데이터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신약이 한 100개 정도 개발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다행인 게 저기 통닭집 치킨집 잘 된다고 금방 막 차려서 할 수는 없고 그죠? 예. 신약 허가를 받아야 되고 예, 실패도 많이 합니다. 네, 실패도 네. 많이 하고 아까처럼 뭐 중단도 되고 네,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시간적인 그거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32년 이후를 보면은 이 회사들의 비만 치료제가 특허가 만료가 되는 때가 30년 초반 초중반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특허 만료가 된 거를 그 틈타서 다른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내놓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더 싼 값으로 비만 치료제가 공급될 거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기타 부분에 주의만 한다면 어느 정도 30년까지는 세이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아까 특허 만료되는 거는 몰랐었는데, 특허가 만료되고 나면 아까 얘기하셨던 바이오시밀러 같은 거가 네. 만들어지면서 오리지널 신약보다는 훨씬 더싼 값에 또 약품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암 치료제. 요거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암 치료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암 치료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 연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28년부터는 이제 신약 독점성이 사라지고 바이오시밀러 약제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10%대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력 상품 및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버제니오라는 유방암 치료제가 전망이 좋은데요. 핵심 주력 상품으로 2024년 1.8 빌리언 매출 전망이고 YOY 34%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신약을 봤을 때좀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될까 그런 걸 예측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유방암 치료 과정을 좀 밑에 가져와 봤는데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적으로 진행한 경우 유방 보존 절제술을 시행하고 혹시 전이되진 않았는지 림프절 생검을 진행하고 방사선 치료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세전이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진행하는데요. 유방암은 이제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호르몬으로 암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 관련 수용체가 있진 않은지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펄투라는 이제 또 암에서 발현하는 그런 분자가 있는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 표적 치료제 헐셉틴을 이용해 사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호르몬 양성 유방암들은 반드시 이제 에스트로겐 억제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버제니오는 이런 에스트로겐 억제제와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유방암 환자의 한 60에서 70%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버제니오는 유방암 환자 중에서도 한 60, 70%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망이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YOY 크로스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버제니어 유방암 치료제가 23년 기준으로 13억 달러 수준인데, 24년에 18억 달러, 25년에는 22억 달러. YOY 크로스가 21년에 75%, 22년에 61%, 23년에 63%, 24년에 34%, 내년에도 22%. 엄청 고성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 치료제에서는 이 약이 독보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것까진 모르겠는데 이제 호르몬 치료 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외에 또 주요 신약 모멘텀들이 있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넴압이라는 것이 24년 중순에 FDA 자문위원회를 개최 예정이고요. 자문위원회 개최한 후 승인되면 시판될 예정입니다. 23년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모멘텀이 하나 있군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넴압에 신약 허가 건이에요? 허가는 아직 안 심사 났고, 건이에요? 네, 자문을 받아서 좀 토론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요. 그 치료제 OMVOH 치료제가 이건 허가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크게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암 치료제까지 알아봤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투자할 건가 말 것인가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봐야 되니까요. 자, 주가가 많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은 24년 전망 EPS 전망치로 PER은 59.3배이고요. 노보노 디스크를 제외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평균 PER은 18배 정도입니다.
18배인데 60배 가까이 받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3배가 넘는다, 그죠? 그래서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보시면 지금 42.8배 근처로 온 것 같아요. 예. P, 요거 오른쪽은 포워드 PER 밴드고 왼쪽은 지금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나온 수익으로 따지면 PER이 한 70배가 넘네요. 네, 근데 계속 뭐 포워드로 봐야 되니까, 그죠? 빌라일리는 비만 치료제 잭바운드의 상호포업 액센스가 67% 정도로 위고비 출시 초기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신규 처방 점유율도 57%로 위고비를 앞질렀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생산량이 1.5배 수준 정도가 될 예정이며 현재 7개의 생산 사이트를 운영 예정할 전망입니다. 향후 3에서 4년 정도 블록버스터 신약의 특허 만료 노출이 없으며 24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 FDA 관련 승인 관련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배라는 PER은 이런 기대감이 저는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좀 과열되면서 경쟁 약물의 약가 인하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가 지원 보험이라고 해서 24년 6월 30일에 마감 예정입니다. 잭바운드의 보험이. 그리고 글루카곤을 이용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일라일리가. 뭐 이런 게 부작용 우려 등이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노보노디스크의 아밀린, GLP-1 이중작용제 신약이 24에서 25년 사이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비만 치료제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의 PER도 노보노디스크와 비슷한 3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PER이 30에서 40배 사이에요? 네, 지금은 37.7배입니다. 지금 위에 표사에 보니까 글로벌 대형 제약사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있네요, 보니까. 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라일릴리가 시총 1등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ROE, 그리고 PE하고 PBR, EBITDA까지 이렇게 가져왔고요. 확실히 PER을 보니까 일라일릴리가 59배고 밑에 존슨앤존슨 13.6, 머크 15배, 에브비가 14.5, 그리고 화이자가 11.6. 예. 예, 그렇게 나오네. BMS가 36. 요 정도 나오고. 자, 영업이익하고 또 최상문이 우리가 또 뭐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 밑에 노보노디스크랑 로슈랑 이 밑에는 유럽 대역 제약사가 또 나오네요. 예. 확실히 이제 그 과점화된 시장에서 독점적 경쟁력을 지닌 회사들하고 그냥 그런 회사들 이익은 꾸준하지 하고 또 배당은 꾸준하게 하지만 특별한 신약 모멘텀이 없는 이런 회사들하고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미국 그 대형주들 중에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50배 이상의 그 PR을 받는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렇네요. 예.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PR 50배 이상 나오는 기업은 보기 힘든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포워드로 보면 PR이 30배 초반입니다. 초반이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다, 그죠? 네. 거기다가 이 정도 PR을 받으려면 이 진입 장벽도 꽤 높다라고 봐야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2028년 30년까지는 예. 뭐 노보노디스크랑 서로 네. 양대 체제로 예. 과점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두 회사를 보면서 PR 차이가 뭐 노보노디스크는 30배 수준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뭐 좋게 보더라도 50배 초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포워드로 보더라도 한 40배 이상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 조사하면서 네.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또 비만 치료제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네. 이 PR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 같은지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노바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 유럽에 있는 회사고 미국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일라이릴리인데 전통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네. 유럽 회사들은 조금 그보다 낮고 그래서 지역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의 차이인가 싶어서 여기 예. 밸류에이션 테이블에도 미국 대형 제약사의 평균을 내놨거든요. 예. 평균이 이번에 피스컬 이어 1에서는 25배, 피스컬 이어 2에서는 16.2. 예. 그리고 밑에 유럽 대형 제약사의 평균은 17.5, 예. 그리고 15.2. 예. 이 평균으로 보면 뭐 또 비슷하기도 한데, 예. 물론 미국 기업이 좀 더 프리미엄이 있는데, 야, 진짜 이 PR이나 이런 것만 보면 일라이 릴리보다는 노바노디스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기는 한데 네. 그렇죠. 야, 그 차이점을 모르겠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니까 예 미국 프리미엄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 기업이니까 그 프리미엄은 저는 주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네요. 네. 네. 자, 그 우리 왕정 차장께서 얼마 전에 그 살 빼는 거 하셨잖아요. 그때 아, 비만 치료제 이용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그냥 운동해서 뺐습니다. 운동해서 뺀 거예요. 네. 잘하셨네. 나는 혹시 우리 왕 차장이 네. 야 이거 비만 치료제 먹고 살 뺐으면 여러 가지 이 부작용 지금 보면서 걱정이 됐거든. 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라이 릴리하고 노바노디스크하고 암젠 주식 예. 3분의 1씩 사놓고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좀 먹는 거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가벼운 몸을 유지하면서 이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얻는 예. 그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주사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경구용으로 나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네. 경구용 치료제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경구용도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일라이릴리에서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일라이릴리도 25년 9월쯤에 3상 완료될 예정.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기가 주사 바늘을 찔러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내 손으로 찔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아우, 저는 절대 못 합니다. 뭐,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주식 강의 가면, 담배를 피면서 KTNG 주식이 없는 분하고, 예. 예, 담배를 피면서 그나마 KTNG 주식을 들고 있는 분하고, 그리고 담배를 안 피면서 KTNG 주식도 없는 사람하고 그리고 제일 위너는 담배 안 피면서 KTNG 주식 들고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나열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담배 안 피면서 KTNG 주식 들고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맞나 그게 좀 슬기로운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라일리를 보니까 주식에는 나눠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 비만 치료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아주 무시무시하니까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일라이 릴리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방찬영 프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마스터 프로그램의 인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특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월 5일 마스터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후로 지금 1000분이 넘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스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분들을 저희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인턴 여러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니즈는 너무 많은데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리딩방이라든지 그 전문 교육을 해주는 것처럼 이 사칭하는 것에 많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가 어서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금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한 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아침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 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MP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퇴직연금에 활용할 수 있는 IRP 계좌 MP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약간 벅차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무슨 운동이든 시작을 하면 첫한 달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네, 힘든데 두 달, 석달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종목 분석과 시장 분석이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